2024년 2월 2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광석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광석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업로드되는 사순절 생명묵상 컨텐츠와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며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석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영화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성경을 배워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 유년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의 사랑 딜리버스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겨울 행사에 기도와 후원, 봉사로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코로나로 멈췄던 지역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가 지난 금요일 점심시간에 5층 로데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위원회와 건사회 특공팀이 함께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생일잔치에 참여한 어른들은 이런 자리를 베풀어주신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석교회 음식이 최고 맛있고 좋아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광석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부 준비팀과 안내팀을 위한 예배자 학교 영성훈련이 어제인 2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2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배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섬겨야 할지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성서대학 열매과정 일반과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3층 로비에 설치된 신청 부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2024년 상반기 통통스쿨을 3층 로비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개강하는 통통스쿨과 함께 더 새롭게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미엠맘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다윗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